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입니다. 자, 오늘 급등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며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 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하신 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입니다. 자,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이고요. 주식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예, 이 검색기는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뭐 크게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못 쓰냐, 하냐고 단정을 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뭐 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예,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예,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 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 띵동 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이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예, 신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예,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할 필요 없어요. 띵동 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예,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네,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률은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예,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예, 7월달 수익률, 예, 7월달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 개판이었죠. 예, 7월달 수익률, 8월달 수익률 회전율 보세요. 9월달, 예, 9월달, 10월달,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수익률 이래 굉장히 좋다. 예,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뭐 회식하라고 회식비도 보내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 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자, 이분뿐만 아니라 뭐 회식하라고 몇십만씩 막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예,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자, 이런 분들 초강추 드리겠습니다. 예, 초강추 드리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에서 3,800 정도. 뭐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해서 오늘 첫 번째 조건 검색기.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격동의 주식시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는 또 통화 스와프 일어나서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가 일어나서 오늘 주식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스와프 뭔지 아시죠? 예, 스와프는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에 주고 또 미국에 있는 달러를 그냥 바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바로 가져오는 거고. 지금 뭐 저희가 뭐 예전 IMF 때하고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예, 약간 틀려서 이런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이건 어차피 조건 검색기 그거 하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조건 검색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정확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예, 바이넥스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이넥스 한번 볼게요. 얼마 갔는지 정확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을 계속해서 녹화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 8,770원에 뜬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8,770원. 예, 떴고 오늘 바이낸스 한번 볼게요. 053030. 예, 8,92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89,000원이었네. 8,920원까지 이 정도는 뭐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손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손절이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쉽지만 자, 손절은 4%에서 5% 합니다. 예, 손절은 4%에서 5% 하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종목 이거 수젠텍인데 사실 이게 어제도 떴고 전날에 떴고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가지고 있었던 분은 수익이 30% 이상 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뜨는 거는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뜬건뜬 거니까 18,650원에 떴고요. 253840 오늘 2만 200원까지 갔습니다. 2만 200원까지 갔는데 8% 이상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어제부터 계속 떴던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16,550원까지 떴어요. 예, 16,550원에 떴고 계속해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현재 18,650원짜리가 2만 200원까지 예, 2만 200원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2만 200원까지 뭐 수젠텍은 뭐 계속해서 뭐 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잡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 극대화 많이 극대화되어 있죠. 예, 많이 극대화되어 있고. 자, 두 번째 종목 수젠텍. 자, 세 번째 종목도 레지노믹스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죠. 이것도 몇번 떴던 종목이라.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는 종목만 나온다는 거예요. 가는 종목만. 예, 가는 종목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확실히 가는 종목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조건 검색기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랩지노믹스 19,450원에 떴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084650. 예, 19,800원까지. 자, 19,800원까지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쉽지만 이것도 오늘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 예, 크게 상승은 못했고, 어쨌든 랩지노믹스, 예, 랩지노믹스. 네 번째 종목까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 오늘 대박이 났는데요. 오상자이엘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이 종목도 몇번 떴던 종목이에요. 예, 오상자이엘이고요. 자, 보시면 오상자이엘. 자, 여기 지금 떴죠? 상가 갔을 건데. 자, 오상자이엘 한번 보겠습니다. 053980. 예, 9800원까지 갔고요. 오상자이엘. 예전에 한번 떴던 종목인데, 뭐, 어쨌든, 뭐, 뜨는 거는 뭐, 뭐, 뜨지 마라, 뜰걸 뜨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매수만. 예,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예, 9,390원까지 갔고요. 띵동, 띵동 할 때, 바로, 매수만 한번 눌리면 됩니다. 매수만. 자, 매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매도 어렵잖아요. 매도는 다 알아서 된다고요. 자동 된다고요. 매수만 눌리시면 됩니다. 그건 할수 있잖아.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자, 이 조건 검색기는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내 평생 씁니다. 내 평생. 예, 내 평생 씁니다.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내 평생 씁니다. 내 평생. 예, 내 평생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로 정말 대박 나셔야 됩니다. 예, 대박 나셔야 되고요.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 자, 절대 이거 뭐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로 원금 복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크게. 예,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에 정말 한번 올인해 보고 싶다. 나 원금 복구 진짜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됩니다, 이거.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매수. 예, 매수만 눌리면 되고,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 자, 지구무진님 그 마지막에 볼게요. 호호마마님. 호호마마님, 이분 왜 마이너스지? 예, 23만원. 전보용님. 예, 수젠텍 수익. 바이낸스는 손실 보셨고요. 저희 있는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수익이면 수익, 손절이면 손절, 정확하게 합니다. 콜라님, 수젠텍 바이너스. 존버영웅님, 이거 했고. 오늘 21 지구무적님, 수젠텍, 예, 수젠텍 먹었죠? 수젠텍 더갈거 생각했는데 안판 것까지 오늘 수익 실현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랩지노믹스 이것도 잡았는데 손실을 아직 보유 중입니다. 예. 오상자이엘. 예, 먹었고. 예, 랩지노믹스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보시면 있는 그대로 우리 회원들이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조건 검색기.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보류다.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보류라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생 같이 갈 거고요. 동반자로 같이 갈 거고,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에이스 다 해드릴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죠?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